안녕하세요.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등은 어떤가요?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나면 우리의 목은 어떨까요? 우리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계속해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짧은 스트레칭 루틴은 여전히 목, 어깨, 그리고 허리의 통증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목을 위한 몇 가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죠. 올빼미 자세.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편 채로 의자에 앉으세요. 이제 올빼미처럼 고개를 뒤로 끝까지 돌려보세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깨가 편안하고 목의 중심이 중앙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립니다. 이 자세로 몇 초간 머무른 후 턱을 어깨 쪽으로 내려주세요. 스트레칭을 더 늘리기 위해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30초 동안 잡아주신 후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올빼미 자세는 쇄골과 가슴뼈에서 귀 뒤로 가는 근육을 스트레칭해줍니다. 이 근육들은 하루 종일 머리를 드는 것을 유지해서 꽤 과로하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항상 앞을 똑바로 보는 한 보통 이 역할을 잘 해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컴퓨터나 전화기를 내려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바로 그때가 목에 통증이 오는 때입니다. 앞쪽으로 고개 숙이기. 다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하고 똑바로 앉으세요. 다음으로 손바닥을 머리 뒤쪽에 대고 손가락은 깍지를 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아니요, 농담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기 시작하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도록 하세요. 다칠 정도로 하지 마세요. 이 스트레칭의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손바닥을 아래로 당겨서 고개에 힘을 주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턱을 아래로 당겨주세요. 30초 정도 머리를 잡고 이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운동은 목의 뒷부분과 옆쪽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윗부분의 근육을 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근육들은 또한 자세가 나쁠 때 긴장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어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수리 자세. 서 있거나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펴주세요. 팔을 얼굴 앞에서 교차시켜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 위로 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 윗부분과 어깨를 따라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등에 있는 근육이 더 많이 스트레칭됩니다. 이 자세를 약 3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 위에 올려서 다른 쪽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90도 스트레칭. 문간에 서서 팔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와 겨드랑이 양쪽이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의 이름처럼 말이죠. 양쪽 팔을 문틀의 측면에 놓고 한 발을 앞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 문틀에 몸을 고정하고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약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후 시작 지점으로 한 발짝 물러서세요. 2,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흉근뿐만 아니라 삼각근의 앞부분이 넓어지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와 가슴의 주요 근육이죠. 등 쓰다듬기.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팔꿈치를 구부려 오른손을 양 어깨뼈 사이에 놓으세요. 마치 잘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 스스로를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해주세요.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대고 오른팔을 왼쪽으로 조심스럽게 당기세요. 모든 동작을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하도록 하세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한 뒤 반대쪽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을 하면 여러분은 뻐근함을 느끼던 등의 넓은 부위와 목 근육뿐만 아니라 팔 아래에 위치한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줄 수 있습니다. 나비 날개. 이제 시작 자세는 아시겠죠? 가슴을 펴고 앉거나 똑바로 서세요. 팔꿈치가 옆쪽을 향하도록 유지하면서 어깨에 손가락을 대세요. 그 자세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빼주세요. 이 자세를 약 10초간 유지합니다. 그 후 팔꿈치를 앞으로 움직여 몸 앞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8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등 전체를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해줍니다. 벽에 기대고 앉기.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이제 여러분은 투명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는 자세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천천히 발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척추는 곧게 펴야 하고 무릎은 90도 각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등 아랫부분을 벽에 계속 눌러주세요. 약 10초간 이 자세에 머무른 다음 다시 천천히 벽의 위로 몸을 밀어올리세요.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등 아래를 스트레칭해줄 뿐만 아니라 복근과 다리 근육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비틀기 스트레칭. 발을 바닥에 놓고 손을 머리 뒤쪽에 올려놓은 채 의자에 앉으세요. 이번에는 진짜 의자예요. 척추를 곧게 펴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조심스럽게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보세요. 1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한쪽마다 이 동작을 3번에서 5번씩 반복합니다. 비틀기 스트레칭은 복근과 하퇴근을 강화시켜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슈퍼맨 스트레칭. 우! 팔을 앞으로 내밀고 바닥에 엎드리세요. 다리도 쭉 뻗고 바닥에 곧게 놓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가능한 한 높이 들어올리세요. 여러분의 팔과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둔근의 힘으로 나르는 슈퍼맨 포즈를 몇 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바닥으로 몸을 낮추고 몇 초 쉬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슈퍼맨 스트레칭은 등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고 싶다면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근육을 발달시키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요통을 예방할 수도 있죠. 신근이 약하면 척추와 골반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스트레칭 운동 전체는 1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이런 운동을 하시면 금방 더 유연해지고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모든 운동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고 강한 움직임 없이 말이죠. 만약 이런 스트레칭 후에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가능한 빨리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효과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투명 의자에 앉으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